Hello, 1, 2, 3. Namaste, Indolive. Namaste, 디디바이야. 오늘은 새로 발견한 아주 간단한 떡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바로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한 떡 만들기랍니다. 이전에 올린 떡 만들기 영상으로는 치즈떡을 만들 수 없는데 이건 치즈떡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도전해보았어요. 준비물은 라이스페이퍼, 따뜻한 물, 피자치즈예요. 먼저 일반 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 라이스페이퍼 3장을 꺼내주세요. 3장을 겹쳐서 따뜻한 물에 넣고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샤워시켜줍니다. 라이스페이퍼가 말랑말랑해지면 물기를 빼고 도마 위에 올릴게요. 그리고 끝부터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말아주세요. 양끝을 살짝 넣어주면 완성!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이번에는 치즈떡을 만들어 볼 거예요. 똑같이 라이스페이퍼 3장을 따뜻한 물에 샤워시켜 주세요. 물기를 빼고 도마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피자 치즈를 올리고 양옆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치즈가 안 빠져나가요. 그리고 말아주세요. 짜잔! 일반 떡보다는 도톰한 치즈떡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이 떡으로 맛있는 떡강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떡을 올려 구워주세요. 일반 떡은 길어서 한 입 크기로 잘라줄 거예요. 속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끼리 잘 붙기 때문에 신경 써서 구워주세요. 아! 한눈 팔다가 살짝 태워버렸어요. 구운 떡을 꺼내고 양념을 만들 거예요. 사실 양념을 먼저 만들어서 바삭한 떡에 버무려야 하는데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떡을 먼저 굽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물 7스푼, 고추장 2스푼, 케첩 1스푼, 설탕 3스푼, 마늘 1스푼, 저는 마늘 향이 좋아서 2스푼을 넣었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양념이 잘 섞이면 불을 켜고 졸여줍니다. 꾸덕꾸덕해지면 완성! 양념 소스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따로 덜어두었어요. 이렇게 만든 양념 소스는 나중에 후라이드 치킨이랑 먹으면 좋아요. 남은 양념에 떡을 잘 넣어 섞어주세요. 그리고 접시에 담으면 완성! 치즈떡의 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세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안녕. 바이.